요즘은 식자재가 너무 좋죠.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늘은 최고의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샐러드를 이렇게 만드시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어제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통닭을 한 마리 사왔는데 아시다시피 호주 통닭 너무 크죠.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통닭으로 샐러드 재료로 쓸 겁니다. 이렇게 남은 통닭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절대 전자레인지 등에 데워서 드시면 안 됩니다. 남은 통닭은 이렇게 샐러드에 쓸 수 있게 잘게 이렇게 뜯어주면 됩니다. 계란도 하나 삶아주는데요. 계란은 깨지지 않게 실온에서 약간 녹인 후에 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먹다 남은 바게트빵은 저렇게 종이팩에 보관을 하시면 좀 더 오래 드실 수가 있고요. 바게트빵을 칼로 잘게 썰어서 재미있는 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빵이 준비됐으면 가릭버터를 프라이팬에다 놓고 구워줄 겁니다. 이렇게 가릭버터에다가 빵을 볶아주게 되면 빵이 바삭바삭해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서 굉장히 고소한 맛과 바삭한 맛을 샐러드에다가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2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굉장히 바삭한 가릭브레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방울토마토인데요. 방울토마토는 적당히 잘라 주시면 돼요. 너무 큰 거는 한 세 등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삶아 놓은 계란도 저렇게 살살 먹기 좋게 잘라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준비해 놓은 아보카도도 이렇게 잘게 한 티스푼씩 먹기 좋게 떠내시면 되고요. 이 아보카도는 뭐 어느 요리에나 뭐 호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어디에나 들어가죠. 정말 건강 식재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샐러드에 들어갈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이렇게 물엿하고 레몬즙을 이렇게 섞어줍니다. 뭐 비율은 뭐 여러분들이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특별히 그렇게 비율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요. 소스가 됐으면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에다 물기를 쫙 뺀 일단 야채를 넣고요. 그 다음 뭐 아보카도도 넣고 방울토마토도 넣고 오이 절인 아주 어린 오이 절인 거, 그 다음에 올리브, 계란도 올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드실 만큼 잘게 찢어 놓은 닭도 올려 주고요. 자, 빵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뭐 여기에다 땅콩이나 잣 같은 걸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위에다 이렇게 소스를 뿌려주시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들기름도 몇 방울 올려줍니다. 들기름 향이 아주 좋고 건강에도 좋거든요. 마지막에 후추를 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재료를 잘 섞어준 다음에 하나하나 먹어볼 텐데요. 씹히는 소리, 향, 맛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분 아마 파티 하실 때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콩이나 잣 같은 것을 더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씹히는 소리 들리시죠? 모든 재료가 너무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맛도 좋고 한 끼 식사로 아주 좋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샐러드 먹방을 시작해 볼까요? 샐러드를 먹는 내내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갈릭 브레드의 바삭한 맛, 그리고 여러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느껴지는 식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샐러드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